네, 맞습니다. 국과장입니다. 어제 폭락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손절과 관련된 제가 커뮤니티 댓글도 올렸었죠. 환율 1350원 넘어서 나는 다 전량 국내 주식 한 종목만 빼놓고 다 처분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오늘 오전장이 어때요? 반등이 쫙 나오니까 사람들 어때요? 아이고, 유과장 저거 괜히 정리했네. 오늘 반등 나오는데. 코스닥이 거의 한 1.8%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규로 또 진입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와, 이게 바닥 나왔다. 그래, 어제 투매 나왔다 그러더니 오늘 바닥이야! 이라고 들어왔거든요. 오늘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투매가 나오는 바람에 거의 뭐 지금 뭐 패대기를 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좋은 건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1300 거의 한 60원, 70원까지 갔다가 1350원대 유가장 손절 라인까지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 국채도 조금 안정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중에서 조금 낙폭이 좀 심해서 좀 모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종목 오늘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환율입니다. 환율이 1350원이 돌파가 돼 있죠. 제가 이 환율을 가지고 매도했던 근거는 뭐냐면 요 앞에 있죠. 요 앞전에 넘었던 요전 고점, 요 고점을 돌파하면 매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환율이 어쨌든 떨어질 때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통 고점을 이렇게 못 넘겨요.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근데 어때요? 전고점을 넘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을 1350원 정도를 잡아놓은 거예요. 원래는 한 1300원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심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1300원으로 할까 1350원으로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1350원으로 잡았는데 1300원으로 한게 맞았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래서 1350원을 돌파하는 날 어제겠죠? 어제 다 일단은 한 종목 빼놓고 다 정리를 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다? 이 전고점을 넘기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하향 추세인데 전고점을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또뚝 떨어지고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또 상승하겠죠. 코스피는 반대로 이렇게 상승하겠죠.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거를 한 1250원 밑으로 정도 내려가면 한번 또 관심을 가져서 좀 비중을 조금 이렇게 늘려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트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350원이 돌파돼서 다한 종목 빼고 전량 정리를 했고, 유가장은 현재 2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남아있다. 4200만 원 중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기쁘시죠?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다. 그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조금 특이한 상황이 나왔는데, 한국 국채가 10년물이 하루에 8%가 급등을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갭상승했던 거? 보이세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약간 채권에서도 좀 투매가 나왔다. 그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꼬리를 빼면 일단 채권도 정고를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환율이 좀 급등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해서 금리를 지금 못 올리고 있잖아요. 왜? 부동산 때문에. 약간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저는 좀더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은 미국이 한 4.5% 정도 넘었을 때 한국도 금리를 슬슬 따라 올리기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조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우리 금융에도 사람들 많아요. 부동산만 사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좀 살려줘, 이씨. 예, 네, 아셨죠?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갭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이 벌어지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조금 돌봐주세요, 지금. 네, 코스피가 2400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2023년인데. 네, 아셨죠? 우리도 좀 살려주세요. 아셨죠? 여기 사람 있어요. 아셨죠? 아무튼 한국 국채에서도 조금 투매가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보통 이럴 때가 사실은 1차 진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새 ETF 관련해서 국채 관련된 거잘 나와 있죠. 그래서 혹시나 한국 국채 굳이 ETF로 환율이 너무 비싸서 미국은 한국 국채에 좀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10년물 조금씩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 막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더 봐야 됩니다. 일단 찍먹으로 조금씩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2403포인트, 어쨌든 2400원 좀 지켰네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 여러 가지 투자 기준을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PBR을 봐요. PBR을. 왜냐면 코스피가 지금 0.87입니다. 0.87. 그래서 어제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원래 개별 종목 한 종목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신규로 하나 편입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멤버십에서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종목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멤버십에서 풀어드리고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그래서 PBR이 0.9 이하가 되면 제가 편입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거를 편입을 했다. 그러니까 웃긴 거죠. 아니 종목들 야 유과장 너 하나 내비두고 나머지는 다 팔았다며. 근데 이 종목을 왜 사?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1차 매수를. 그래서 이게 0.85가 되면 2차 매수, 0.8이 깨지면 3차 매수.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제 100% 비중을 실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요 세부적인 종목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멤버십에서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손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쩜 마이너스가 커져서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지금은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약간 코팡기 끼신 분들 그러고 나서 한 이틀, 3일 반등 나왔잖아요. 제가 비중 한 70% 정도 줄였다라고 했을 때 한 이틀 반등 나왔을 때 코팡기 끼신 분들 제대로 얻어맞았죠. 그래서 뭔가 좀 여차하면 비중을 줄이세요. 다 팔지 말고. 버티다가 아유 다 팔지 마시고 비중을 줄이세요. 미리. 그리고 나중에 20%, 30% 갖고 그거 가지고만 먹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내가 이 20%, 30%는 진짜 액기 쓰죠. 정말 어떤 공부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한 종목들만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매가 나오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개인들이 갑자기 떨어질 때 사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데 개인들이 왕창 팔 때가 있어요. 그게 투매가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차트적으로도 막 거래량이 빵 터지기도 하고 그럴 때 더 사세요, 비중을. 미리 줄여놓은 걸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종목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PBR 때문에 신규 편입한 종목 한 종목 해서 토탈 지금 두 개를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중을 조금 제법 채울 거고요. 얘는 원래 계약한 제 계획대로 해서 들고 갈 겁니다. 요 얘기는 제가 소리홍님 만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자꾸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렇게 쭉 들고 가다 빠지면 이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 이렇게 가다가, 못 넘기고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오고 여기를 또 깨잖아. 그러면 이런 데서 30%에서 50% 줄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또 반응 나고 또 깨다가 또 이런 데 깨고 또 이렇게 내려가. 그럼 이런 데서 어떻게 돼? 이런 데서. 여기 줄인 데서 또 한 50% 줄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쭉 가다가 한번 쭉 빠진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막 투매가 나오는 날. 그럼 어떻게 돼? 이때 줄여놨던 걸, 이때 한두 종목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종목만. 그럼 어떻게 돼? 이때 비중을 더 실으세요. 이 종목이.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을 때 먹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그 가는 과정에서 뭐, 그게 환율이든 뭐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가지고 가는데, 환율은 제가 이미 계속 오픈을 했고, 나머지 세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멤버십에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국 채권 요것도 좀 급락이 나와서 조금 진입 시점이 조금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PBR도 지금 0.87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막 뭔가를 비중을 줄이는 건 저는 맞다고 보지만 막 다 던지고 떠나야 된다 그런 시장은 아닌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사실은 비중을 100% 들고 오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면 이런 시그널들을 중간중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을 보시고 한번 같이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투자. 현 시점에서 모아가면 좋은 ETF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공부해보시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약간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사세요. 야, 유가장이 사래. 이놈이 사래. 털컥 사지 마세요. 제발 좀. 아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얼리티 인컴이라는 겁니다. 티커가 5에 5, 영어 5. 영어 5 한자리입니다. 한개자리에요. 한개자리. 이거 사시면 되고 현재 49.57불인데 제가 이걸 왜 사라고 그러면 제가 요게 보통 한 4.배당이 한 4.5%일 때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배당률이 6%입니다. 6%. 그래서 6%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얘가 아무리 배당률이 좋아도 대신에 망가지는 주식이면 추천하면 돼요? 안 돼요? 망가지는 주식이면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지금 리얼리티 인컴은 리츠 관련이에요. 리츠 부동산. 근데 요새 상업용 부동산이 뭐 이런 거 안 좋다던데 아니에요. 얘는 지금 임대되고 있는 것들. 임대율이 얼마인지 봐야 되잖아요. 리츠 관련되니까. 얘는 99%예요. 99%.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얘는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장기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99% 이상 임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죠. 지금 어때요? 이때 코로나 때 빠졌던
이 부근, 여기거든요. 코로나 때 왔던 데가. 근데 어때요? 여기까지 많이 빠져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부터 좀 살살 배당주 투자하실 분들은 좀 모아보면 어떨까? 6%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채권 하나 말씀드렸고, 오늘은 요 리츠 배당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신 다음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져가려고 하는 배당 종목에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당을 모을 때한 종목만 모으진 않아요. 뭐 SCHD라든가, 그 다음에 SPYD,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배당주 이렇게 한 네다섯 개 정도를 이렇게 분할해서 모아가요, 배당을. 대신에 어떻게 돼요? 이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를 가져갈 거야? 뭐 1억을 가져갈 거야? 하면 이 금액에 맞춰버려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당주도 좀 골고루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월배당 나오는 거 2개, 그다음에 분기배당 나오는 거 2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월배당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시 기술주라든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핵심 종목, 이런 쪽을 더 사는데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체계를 먼저 잡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방송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핵심 종목이라든가 투자하는 마인드,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뷰, 이런 쪽으로 많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하고 뭐 납품 계약을 맺었다더라. 그거 납품 계약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날도 못 오른 겁니다. 하이닉스가 4%나 올랐는데. 이런 뉴스에 대한 노이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단기적으로 막 종목을 움직이시는 것들은 짤짤이 매매로만 하시고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들은 믿고 가셔야 돼요. 대신 어떻게 돼요? 시장에 대한 확신,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심어주는데 많이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